자식 두 분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사주를 봤을 때, 자제분들 두 명의 사주를 봤을 때, 이 미천이 되는 게 제가 볼땐 공부가 전부라고 봐요. 그래서 딱 제가 이제 공부를 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그 학과를 자기한테 맞는 사주, 그러니까 자기 사주에 맞는 학과로 잘 들어간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자식은 천만다행이라고 해. 그러니까 자기 그거 잘 잡았으니까. 또 다행히 따님은 취업도 했다면서. 너무 잘된 거죠. 졸업 2월달에 하고 3월달에 바로 취직했어요. 아, 취직한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1년 넘었어요. 너무 다행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제가 볼때 자제분들은 딸이고 그렇고 아들이고 그렇고 배우자만 잘 만나면 돼요, 이제. 근데 배우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들어오는 인연줄. 인연줄은 이제 남자친구, 남편, 여자친구, 이제 와이프. 그런 이렇게 배우자로 만나야 되는 사람들 있죠? 그것만 잘 만나면 된다고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두분다 사주를 놓고 봤을 때 배우자 자리, 이제 그 인연으로 들어오는 분들 있죠. 이 자리가 굉장히 어둡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의 앞길이 굉장히 많이 막혀버릴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셔. 그래서 이두분 같은 경우는 이 사주를 놓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그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 남자친구, 그리고 이제 여자친구. 그거를 꼭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식구 이렇게 네 분을 봤을 때 우선 어떤 일 하세요? 저 고아원에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보육사로. 아, 보육 그 그러니까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기들을 봐주고 3교대로 애들을 이제 보육원은 엄마가 없으니까 요 반을 맡아서 보육사들끼리 3교대로 돌아가면서 아기를 케어를 해주시는 아기가 건가요? 엄마죠. 근데 본인은 본인 사주가 어떤 사주인지는 잘 알아요? 상담 잘. 보는 게 이게 처음은 아닐 거네요. 네네. 그쵸? 신청 본게 이거 처음은 아니라고 하시네. 근데도 본인 사주가 어떤 사주인지 들어본 적은 없어요? 들어도 잘 그냥 딱히 와닿는 게 와닿는 건 없었어요? 본인이 제자 사주인 건 알아요? 잘 몰라요? 네, 본인도 그건. 제자 사주고 막 일반인 사주가 아니라. 무속세자 사주 말고. 그러니까 무당 될 사람은 아니라고. 본인은 무속세자 사주도 아니고, 저희 비군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여자 스님분들. 비군인 사주도 아니고, 본인 같은 경우도 독법제자 사주라고 말씀을 하셔요. 제가 독법제자거든요. 저는 무속인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똑같아요. 신점을 보는 것도 똑같고, 이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르신들 모시고 사는 것도 다 똑같은데, 그냥 모시고, 그러니까 저희는 모신다라는 표현을 하니까. 근데 저희가 모시는 어르신들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본인 일반인으로 살기는 하지만 본인은 원래는 제자길을 가야 되는 제자사주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막 이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 남편이랑 어떤데, 지금? 뭐 자기가 말할 남편을 말할 때는 자기는 뭐 그래도 되게 잘해준다고 하지만 저는 남들이 봤을 때는 뭐 좋아 보인다고 하지만 아니, 내가 볼땐 완전 반대로 보이는데. 안 맞아요. 성격상 나이 차는 모르겠고 아무튼 나이 차는 뭐, 이렇게 뭐 많이 나도 잘 사는 사람도 그러니까 있으니까. 제가 이제 여태까지 살아보니까 저는 장녀고 그 남편은 막내라 막내예요. 그러니까 더안 맞는 것 같긴 해요. 이혼하고 싶어요? 지금은 이혼을 하고 싶어도 우리 딸하고 아들이 솔직히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제 인생도 뭐 여태까지 살았는데 지금 굳이 또 이혼을 해야 되나? 왜냐면은 지금도 뭐 의지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 딸하고 아들이 뭐 그래도 이혼 안 하는 가정에서 그러니까 요즘 다 이혼하는 가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마음이 더 커요. 예전에는 애들 키우냐고 이제 애들 학교 다닐 때 그런 것 때문에 그냥 그런 것 같고 지금은 또 이제 결혼하면 또 이혼한 부 어쨌든 24살이 저희 딸이 남자친구가 있긴 있어요. 결혼까지 생각도 하고 안 만나는 게 좋아요. 그분이요? 네. 결혼하시면 따님 망한다고 말씀하시네, 바로 이혼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랬잖아. 둘다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된다고. 안 그럼 바로 맡긴다. 만나지 말라고 하십시오. 제가 볼땐 내년부터 안 좋아요, 그 사람 만나면.
그리고 본인만 봤을 때는 사실 이혼을 하는 게 맞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제분들을 봤을 때는 안 하는 게 좋고, 앞으로 조금 넉넉하게 2, 3년 정도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 3, 4년 정도 됐을 때, 그때 본인이 한번 선택을 내리려고 하겠어요. 이혼을 할지, 아니면 그냥 이제껏 살았는데, 그냥 참고 더 살자. 그렇게 결정을 한번 내릴 거라고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금 당장은 제가 봤을 때도 뭔가 이혼을 한다라고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본인이 선택을 내리라고 말씀을 하셔요. 꼭 그럴 기회가 한번 올 거라고 해요. 조금 더 진지하게 뭔가 이혼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다든지 아니면은 뭐 본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 대주님이 될 수도 있고 강력하게 뭔가 이혼을 하고 싶다라는 말을 한다든지 그럴 때가 분명히 한번 올 거니까 그때 남편한테 선택하게 만들지 말고 본인이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남편분과의 관계는 지금 당장 제가 봤을 때도 막 너무 좋아 보이고 그러진 않더라고. 무의미한 부분이 많아. 이 사람이랑 같이 살면.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본인만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하는 게 좋다는 거지. 어떻게 보면 약간 시간 때우는 꼴이라고도 해요. 우리가 왜 이제 보면은 자식 때문에 산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지금 딱 그런 형국이지 않을까 싶더라고. 그 일은 계속 하실 거예요? 솔직히 힘들어. 아기들 때문에 아니면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들어갔을 때는 제가 애들을 원래 좋아해. 제가 원래 보육교사하고 원장도 했다가 어쨌든 말아먹고. 해서 요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3교대니까 힘든 것도 있고, 저희 반이 또 하필이면 장애 반이라 장애 아동을 봐요. 누워있는 아이를. 그 아이 케어하기가 너무 이제 몸이 아파요. 본인의 몸이 아프다는 거죠. 본인이 그 직위를 타니까 그런 거예요. 직위를 탄다는 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의 그런 안 좋은 기운, 좋은 기운을 본인이 느낀다는 뜻이에요. 그것 때문에 몸이, 그 3교대에서 힘든 것도 물론 있어. 근데 그거 말고 저희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제일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어쨌든 지금은 몸이 좀 아프잖아. 근데 그거를 본인이 몸으로 스스로 흡수를 하기 때문에 더 여기저기 아프고 컨디션도 떨어지고 제가 볼 때는 그 친구랑 같이 붙어 있게 되면 본인 우울증 기운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혹시 반을 옮기실 수 있으면 저는 옮겼으면 하거든요.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 본인 몸 건강 때문에 그런 거야. 다른 거 말고. 네, 그게 저희 원장님 그 마인드가 한 아이를 보면 계속 보라는 마인드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싫으면 제가 그만두는 수밖에 그만두는 없는데, 수밖에 없고. 저는 또 이제 그래도 돈을 벌려면 뭐딴데 가서도 있겠지만 공장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쵸. 안 해봤어요, 공장 일은. 근데 지금 이분을 케어하는 건 제가 볼때 돈이랑 맞바꾸는 꼴이거든요. 돈과 건강을 맞바꾸는 꼴이에요. 얼마 못 해요. 지금 얼마나 되신 거예요? 1년 넘었어. 1년 정도?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 한번 바꾸려고 조금 이렇게 시도를 하실 것 같은데요. 이게 뭐이 원장님이요? 사람이 본인이 저요? 자꾸 생각은 물어보는 있어요. 시인이니까. 맞아요. 제가 생각하고 그렇죠. 있어요, 지금. 근데 제가 봤을 때 내년에 충분히 가능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내년 초보다는 제가 볼 때는 내년 그 여름 넘어서 하반기 쪽으로 저는 그때 보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도 또 바꾸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기회가 오면 반드시 바꾸라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게 그 시점이 됐을 때 본인이 조금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다고 해요. 그 아이의 이제 모습을 보면은 뭔가 본인이 약간 버리고 가는 것 같고 책임을 다 못한 것 같고 더좀 케어를 많이 해줘야 될것 같고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할 거라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두고 가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시간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니까 지나야 되는 부분이니까 잘 생각하고 계셨다가 그런 기회가 오면 그러면 놓치지 말고 꼭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 보육교사 일 하시는 것도 저는 사실은 오래 하실 걸로 보여지진 않아요. 본인은 그 기간을 어느 정도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최대로 봤을 때 정말
다 쥐어짜서 할 수 있는 만큼 봤을 때가 저는 4, 5년 정도로 봐요. 생각하고 계신 그런 계획이 있으세요? 어느 정도 일을 해야겠다는? 아직 뭐 제가 수중에 제가 이제 제 돈을 벌어놓은 게 없으니까 만약에 정말 혼자 살 생각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 남편이 그러고 몸도 그렇게 좋은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일은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몸이 안 좋고 그러면 공장은 또 다닐 수 있을까라는 또 생각도 근데 그래도 집에서 놀 수는 없잖아요. 애들이 그렇다고 제가 또 애들이 주는 돈을 받아 쓰는 사람은 좀 없으니까 지금은 내가 벌어 내가 저축해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우선 돈을 버시면 저축을 하시고 그런 투자는 하지 마세요. 투자하지 마요. 뭐 주식, 뭐 코인, 뭐 땅도 될 수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딱 돈 얘기하자마자 절대로 주식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 돈 안 모여요. 돈 더 나가요. 저 지금 집 살라고 하는데. 사지 마세요. 그만큼 돈을 모아놓은 거예요? 집을 살려고? 아니면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대출 조금 받고 살라고 하는 거거든요. 몇 프로 정도 대출을? 그래도 한 조그만 집인데 5천만 원짜리 집인데 한 2천만 원 정도. 2천 정도 받아서 이제 사시려고요? 네. 저는 안 사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 집 때문에 돈이 더 마이너스가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냥 뭐 요런 작은 빌라 같은 거예요? 아들 오피스텔. 아 지금 아드님이 거주하시는 천안. 그러니까 천안이 학교인데 거기 이제 월세 나가는 것보다는 그냥 좀 사서 2년 안에 2천만 원 정도 갚으면 나중에 월세 받으려고 하려고. 제가 볼 때는 일단 첫 번째로는 시기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집이랑 그 합의도 맞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다 궁합보는 합이 별로 안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을 사면 오히려 돈을 더 쓰는 꼴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럼 월세가 나요? 월세도 괜찮고 전세도 괜찮은데. 근데 이제 매매는 그럼 누구 앞으로 사요? 엄마 이름으로 사고 싶어요? 본인 이름으로 사고 싶어요? 아니면은 누가 좋다라고 하면은 그걸로 할 계획이에요? 누가 좋다고? 그러니까 뭐 딸 이름으로 하는 게 좋다. 아들 이름으로 하는 게 좋다. 그렇게 괜찮다고 하면 충분히 그렇게 할 생각은 있고 엄마 이름으로는 하지 말라고 하셔. 아빠 이름도 안 돼. 아빠는 바로 돈이 나가는 걸로 보이거든요. 오히려 지금 순서를 봤을 때 좋은 순서를 봤을 때는 전 첫 번째는 따님, 두 번째가 아드님, 엄마 아빠는 제외하고. 그래서 그거 매매는 꼭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러면 이제 내년에 여기 집 말고 다른 데를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금액은 5천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금액은 적절한 것 같아요. 대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걸로 보이고 한 5천만 원, 6천만 원 선에서 분명히 하나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일단 시기가 별로 좋지가 않고 지금은, 여기랑 합이 딱 안 맞아요. 맞는 걸로 보여지기도 않기 때문에 조금 뒤로 미루시는 게 좋아 보여요. 그리고 지금 뭐 직업이랑 뭐 금전적인 부분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봤을 때 사실 제가 제일 강하게 보이는 부분은 건강이에요. 본인 사주팔자 놓고 봤을 때 내년에 어떻게 될지 봤을 때 나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 물론 대주님도 지금 몸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저도 보여지긴 해요. 근데 나는 본인 몸을 더 먼저 챙겨야 된다고 봐요. 그렇잖아. 본인도 몸이 안 좋으면서 왜 다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냐고 말씀을 하시네. 다들 그만두라고는 해요. 옆에서. 왜 자꾸만 다니냐고. 뭐 식구분들이? 네. 다. 아들, 딸, 동생도 다니지 말라고. 언니분이신 거예요? 다 다니지 말라고. 근데 집에서 또 놀기는. 노는 게 조금 그래. 마음이 그래서. 다른 집 마냥 이렇게 돈을 몇백씩 딱 갖다 주든지. 그러니까 좀 그게 아니니까 성격이 안 맞는 거죠.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은 찔찔찔. 카드를 주든. 그러니까 저는 또 그거에 또 뭐 돈을 되게 많이 쓰진 않지만 그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근데 대주님한테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 바라는 건 조금 역부족인 것 같아. 어떤 일 하세요? 사업해요. 인테리어. 하세요. 집수리 이런 거. 그럼 뭐 사장님이에요? 예.
아빠는 돈을 굴리는 재주가 없다. 내가 봤을 땐. 맞아. 그러니까 사업을 해도 돈이 잘 안 들어와. 이게 약간 한 운동 만 운동 한다고 하시는데 사업을 한 운동 만 운동 자기가 땡기면 하고 자기가 피곤하면 안 하고 잔머리 쓰는 거지. 누워있는 거 좋아하고 게으르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게을러요? 그렇진 않은데 전 게으르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네. 제가 볼 때는 일을 해도 왜? 돈이 안 되고 아 일을 해도 돈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고 해도 돈을 모이는 방법을 잘 몰라요. 아빠가 돈을 모으는 방법을 돈이 들어오잖아요. 아빠는 네, 네. 그대로 다시 다 나가. 돈이 안 모인다고 저는 봐요. 돈을 모으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기도 해. 그냥 뭐 약간 재테크 이런 걸로는 큰 그런 게 없잖아요. 말처럼 그런 것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우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도 돈이 싹 들어오잖아요. 다 나가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막 이렇게 팍팍 주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저는 봐요. 나름 그래도 뭐지 좀 노력은 하는데 그래서 작년하고 재작년은 좀 그래도 조금 났는데 이제 내년은 어떻게 될지 사업이 아빠의 사업이 네 정리할 수도 있겠어요 아빠가 사업을 내년 말 정도 되면 시기로 봤을 때 아빠가 조금 정리하는 모습이 저는 보이거든요. 금전적으로 조금 손해보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본인이 그냥 조금 힘들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면 저는 망한다고 봐요. 그럼 뭐 해먹고 살아야 돼요? 원래 아빠가 계속 이런 일을 했었어요. 계속 사업만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인테리어 쪽 일만 했었어요. 아니요. 원래는 뭐 치킨집 했다가 주유소도 한 7, 8년 했다가 지금 건물을 세주는 긴 한데 그 건물에서 낙지집 했다가 그러니까 그럼 계속 뭐 요식업 했다가 네네. 계속 요식업 주유소 잠깐 했다가 이거 인테리어 잠깐 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요식업을 계속 하지. 근데 자꾸 나가 돌아다니니까 같이 하다가 자기는 맨날 나가 있고 나만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너대로 벌고 난 나대로 벌자 그런 거지. 왜냐면 이거는 사람을 저는 이제 또 그때는 젊었는데 그때 막 하루 종일 그 식당 일을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쵸 힘들지. 애들 키워가면서 그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요식업. 제가 볼 때는 일단 첫 번째로 아빠의 사주를 놓고 보면 사업 성불 기운이 거의 없어요. 사업 성불 기운은 사업을 했을 때 잘 될 수 있는 기운 있죠. 네. 그게 나는 거의 없다고 봐요. 사업 성불 기운, 재물을 불릴 수 있는 기운, 대성할 수 있는 기운, 자수성가할 수 있는 기운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빠는 돈을 막 많이 모아도 어느새 보면 다 없어. 이게 원래 돈을 모으면 쌓여야 되잖아. 네. 쌓이는 게 없어. 쌓여도 찔끔 쌓였다가 또 다시 내려갔다가 또 조금 쌓였다가 또 다시 내려가고 반복으로 저는 봐요. 솔직히 지금 이렇게 가족들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부가 이렇게 막 축적되는 모습이 저는 그렇게 잘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따님은 좀 괜찮네. 딸은 전체적으로 보면 돈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쌓이는 모습이 보이기는 보여. 근데 아빠는 아니야. 남자친구가 1년 정도 됐거든요. 나이가 많아요. 몇 살인데요? 32. 그러면 몇 살이야? 8살 차이 나는 건가? 네. 저는 안 만나셨으면 하는데요. 우리 딸은 결혼을 하면 이 남자랑 하고 싶다는데.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딸이 결혼하고 싶다는 이유. 일단 뭐 일단은 착하다고 해야 되나? 자기를 잘 챙겨줘서. 네. 그래서 결혼하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자기 오빠는 아니야. 아 결혼하면 변한다. 맞아. 엄마 말이 맞아. 이 사람 결혼하면 바로 변하는데. 딸이 이 사람 등에 업고 살아야 돼요. 남자친구 직업 알아요? 하나 솔루션이라고 하나 다녀요. 연구원. 아 그러니까 하나 은행 이런 게 아니라 아니, 하나 솔루션이라고. 아, 네 하나. 안 돼. 만나지 말라고 해. 아, 근데 별로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안 좋아. 딸이 등에 업고 살아야 된다니까. 저랑 비슷하네요.
어르신들 딱 그렇게 말씀. 엄마처럼 살아야 된다. 이 남자랑 결혼하면. 그렇구나. 그걸 원하면 결혼을 하는 거고, 그걸 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만나는 거고. 제가 직업도 괜찮고 엄청 잘해줘서 집도 준비해놨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재물을 떠나서 되게 잘해고 우리 딸이 부족한 부분이 되게 채워줄 줄 알고. 우리 딸은 되게 명랑하고 막 이거 왔다 갔다 하고 정리 이런 거 못한데 그분은 정리를 딱 해서 다 이렇게 아 그래서 잘 맞는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심리적인 부분이나 딸의 마음이나 그 남자친구의 마음이라든지 뭐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사주팔자 궁합을 놓고 봐서라도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부분이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근데 그래도 어르신들은 딱 잘라서 말씀을 하시네.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근데 그 이유가 그 따님의 사주팔자를 놓고 그 남자친구분을 봤을 때는요, 그 남자친구분이 따님 업으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업은 저희가 이제 업장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업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따님이 이번 생에 태어나기 전에 과거에 잘못했던 거 지금 그대로 받는 거라고. 이 남자랑 결혼하게 되면 연애는 괜찮아 제가 봤을 때는. 그럼 결혼하면 엄청 힘들겠죠. 자기가 지은 죄 이번 생에 이 사람 만나서 닦고 살아야 되는데 엄청 힘들어요. 엄마처럼 살아야 된다고 해 계속. 따님은 돈으로 치이는 것보다는 마음이. 근데 이게 되게 괴롭잖아요. 이 사람은 결혼하면 이혼도 안 해줘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저희 남편은 이혼해줘요? 헤어나려면? 지금? 나중에? 지금은 제가 볼 땐 절대 안 해주는 걸로 보여요. 그러면 몇 년 있다가 저는 4, 5년 정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 5년 정도는 지나야지 대주님이 그때 되면 조금 이렇게 끄덕끄덕 내가 진짜 이혼을 해줘야 될 것 같다, 이혼을 해야 이 사람이 살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때쯤 되면 엄마가 또 많이 아파. 본인이 몸이 많이 아프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생각을 해. 내가 이 여자를 책임져야겠다 아프니까. 그런 거 말고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이혼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혼이 돼요.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정말 아파야 그 사람이 이혼을 해요. 본인이 진짜 돈이 없을 때 이혼을 하거나.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은 정말 지금이나 그때나 그럼 이혼을 해도 제가 혼자 벌어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뭐 가져오는 것도 없겠고. 그거는 저는 불가능하다. 힘들다고 하죠. 근데 저희가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본인은 본인 사주팔자가 제자 사주라는 거를 처음 들어봤다고 했잖아요. 네, 거의 안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 들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땐 본인도 아예 모르는 건 아니라고 하시는데. 옛날에는 그 촉이라는 것도 먼저 지금은 조금 있어요. 사람 보면 알지. 아, 어디서 그런 것 같아. 사람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성향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본인 사주가 그래요. 근데 저희처럼 제자 사주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면 인생이 좀 많이 고달파요. 굴곡이 많다고 저희는 표현을 하거든요. 평탄하게 무난하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난하게 사는 경우는 희박해요. 그래서 본인이 힘들어. 인생살이가. 그래도 너무 다행이고 너무 잘한 거는 자식들 잘 키운 거. 우리 애들은 지금도 하고 싶으면 하라고. 그래. 하고 싶으면 하라고 하는데 또 시골은 되게 소문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디 사시는데요? 충북 음성이. 음성이요? 아, 저쪽에. 그래도 자식 관상 잘했다고 말씀을 하셔. 뭐 소문이 중요하겠어요? 저희 딸이 청주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남자친구 때문에 음성으로 들어오려고도 했었긴 했는데 청주에 계속 있어야 되는 그렇구나. 제가 볼 때는 네. 남자친구 때문에 온다는 이유가 동거하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 이제 결혼하려고. 아, 결혼하려고. 안 돼. 그 청주에 계속 있으라고 해요. 알겠어. 그리고 뭐 제가 볼 때는 좀 쉽게 헤어지는 걸로 보여지진 않거든요. 그래도 요거는 엄마가 좀 말을 잘 해가지고 만약에 뭐 이해 안 됐다고 하면은 그 뭐 나중에 영상 올라오면 뭐 보거나 아니면 따로 상담 받으러 오거나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자제분들하고 대주님하고 다 펼쳐놓고 봤을 때 본인이 특히 내년에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저는 돈 말고 건강이라고 봐요. 어쨌든 사람이 건강해야 돈도 벌잖아요. 그쵸? 건강이 지금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는 건강 잘 챙기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두 번째가 제가 봤을 땐 돈인 것 같아요. 순서로 봤을 때는. 언니분, 아니 그 언니분이시고 밖에 계신 분 동생분이시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두분 중에 한 분이 원래는 이 길을 갔었어야 되는 걸로 보여요. 뭐 동생분도 이런 거를 본인 사주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내가 아직 보진 않아서. 둘 중에 한 명은 원래 무조건 가야 되는 사주라고 말씀을 하시네. 그리고 하나 아셔야 될 점은, 원래 엄마가 이 길을 가야 되는데 가지 않으면 자제분들한테 내려가요. 그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본인 때문에 자제들이 안 좋아진다고. 아깝잖아. 제가 볼땐둘다 사주 진짜 좋거든요. 머리도 엄청 좋고, 엄마도 알죠. 머리 엄청 좋은 거. 그쵸. 머리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런, 그 뭐지? 사리분별한다고 해야 되나? 너무 잘해. 애들이 똑똑해. 야무지고. 좋은 말밖에 안 하시네. 엄마도 알고. 그쵸. 잘 키우신 것 같아요. 자제분들한테 내려가지 않게 잘, 본인 앞가림 잘 하라고 하셔. 제작기를 가던, 제작기를 가던, 아니면 그냥 본인 사주팔자 있는 제작 이런 거다 풀어서 일반인으로 살던, 괜히 아까운 자제분들한테 내려가지 않게끔 잘 결정하라고 해요. 저희 남편 건강은 괜찮을까요? 오래 살까요? 오래 살아요? 빨리 죽진 않는다고 하시네. 막 엄청 장수한다 그런 건 아닌데, 이 사람이 빨리 죽는 거는 기적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남편도 본인 거 받아내느라 몸이 더 아파. 본인 기운 받아내느라 몸이 더 아프다고, 이 사람이. 이미 지병이 들어와 있죠, 남편이. 본인 때문에 더 아픈 것도 있어. 물론 이번 생을 살면서 원망을 많이 했어요. 누구를? 남편을. 원망이 되죠. 근데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다 펼쳐놓고 봤을 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여자친구분, 아, 죄송해요. 따님의 남자친구분이 어부로 들어온 사람이라고 똑같아, 아빠도. 그래서 본인이 이번 생이 더 힘들어요. 되게 복잡하죠. 제작 기운도 있고, 본인 어부로 들어온 사람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앞뒤가 많이 막혀있는 꼴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남편한테 물론 조금 원망스러운 마음, 조금 안타까운 마음, 속상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오긴 하실 거예요. 특히 오늘 집에 가서 대주님의 얼굴을 보면 더 그런 마음이 좀 많이 올라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한번 그냥 이렇게 그 안아주라고 말씀을 하시네. 그냥 수고하고, 그러니까 수고했다. 앞으로 잘좀 이렇게 해보자. 그렇게 한번 이렇게 토닥여주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도 어쩌겠어. 본인 업으로 들어온 사람인데, 본인이 그래도 조금은 감수를 해야지. 또 마음으로도 많이 정리하려고도 노력을 한다고 하시네, 본인이. 그러니까 막100%, 아, 난이 사람 무조건 원망스럽다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그런 마음 들었다가도 또 다시 정리하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뭐 지금 당장 이혼도 못 하는데, 마음 잘 누르면서 살아야지. 그쵸? 제일 걱정이, 저는 그럼 내년에 후반기에 이직할 기운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전둘 다로 보여.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이, 그, 반을 옮기거나. 반을 옮기거나, 전둘중 하나라고 보여요. 근데 어르신들이 봤을 때는 반을 옮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직이랑 다름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제가 그걸 바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옮기는 거는 조금 어려워 보여요.